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은 제 수제 토핑을 소개할 거예요. 굉장히 진짜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네, 오늘도 똑같이 막 도구 소개하고 제가 쓰는 도구 소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토핑을 소개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네요. 계속 소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일단은 최근에가 아니라 오래전에 만든 토핑 스틱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당근 만들었고요. 애호박 완두콩. 근데 이게 애호박하고 당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는 않아요.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치킨무. 여기 있는 토핑은 제가 만들지 않았고요. 치킨무는 여기 네모난 거 하얀 색깔로 보이는 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치킨 만들 때 치킨무 있었잖아요. 이거는 떡 토핑. 이건 천사점토나 아이클레이로 자르시는 것도 좋고, 천사점토가 없으신 분들 아이클레이가 있으시면은 아이클레이로 사용해가지고 며칠 놔둬요. 그다음 칼로 자르면 돼요. 도르코 칼. 이건 이제 고구마 가루인데, 사포 있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문구점에 가면은 사포가, 저는 싸게, 진짜 싸게 400원? 600원 정도 사왔거든요? 400원 아니면은 800원인데, 두 장에 이게 이렇게 커다란 두 장에 한 8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가루 또 이렇게 밀어봤고요.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루가 이렇게. 이건 제가 수제로 만든 거. 이건 비즈인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놔둔 거고. 이거는 고구마 토핑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천자점토 이제 노란색을 섞어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요. 그 다음에 위에 갈색 물감을 칠해줘요. 그 다음 며칠 뒤에 보면은, 1일 뒤에 보면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잘라요. 모양이 잘안 나오면 다시 또 한, 2시간인가 1시간 말리고, 그 다음 자르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 토핑인데요. 오이 토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이 연두색이랑, 연두색이랑, 또, 진한 초록색을 조금 넣어줘요. 진한 초록색은 조금 넣어주시고, 연두색은 많이 넣어줘요. 조금 많이. 그래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물감, 이렇게 위에다가 물감, 진한 초록색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와 같이 막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애호박들도. 이것도 눈곱 표현제도 사포로 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천사점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천사점토 말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밀면은 이제 가루가 나와요. 이렇게 담으면은 이제 눈곱 표현제 고구마 가루가 됩니다. 다음 이렇게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토핑을 소개합니다. 이건 표고버섯 토핑인데, 지금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지금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작은 거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이다가 이따가 만들거나 다음 주에 만들거나 그러려고요. 일단 요것도 애호박 토핑 스틱인데요. 이거는 노란색에다가 건조해가지고, 노란색에다가 이제 밀어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스틱처럼 밀어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 당근 스틱하고 고구마 스틱, 오이 스틱도. 밀어서, 그 다음 물감 연노란색, 연두색을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돼요. 이건 생크림 몰드로 퍼낸 생크림인데요. 제가 허니브레드 만들었을 때, 생크림 허니브레드 만들었을 때 이거 사용했어요.
이건 푸딩 몰드로 조만한 마을에서 이렇게 생긴 걸로 사가지고 복제한 것들이거든요. 얘는 얘일 거예요. 얘는 조만한 마을이 아닌 그냥 문구점에서 산 틀로 해가지고 모양틀이래. 틀 찍어가지고 했어요. 이건 깨 토핑. 오이 토핑. 이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채색은 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수제 토핑을 소개했는데요. 의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법하는 것들도 있고 모르실 법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친구 것도 있어요. 친구 것도 있는데 친구 거는 이건 제가 몰드를 퍼내지 않았어요. 이건 친구랑 교환할 때한 거고요. 저는 그 몰드가 없거든요. 그런 몰드가 없어가지고 친구랑 교환할 때 친구가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핀셋. 지금 제가 있는 몰드 퍼낸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힙이죠. 진짜 틀리죠.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수제 토핑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